걸레 걸레 걸레. 괜찮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그냥 물집이 일단은요 발가락 양말을 이게 보여요? 발가락에 여기에 실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여기가 좀 많이 아픈데 괜찮아. 근데 괜찮대. 항상 끝에 근데 괜찮아요. 강아지였어. 제가 저렇게 좋네요. 아우 수련님 안녕하세요. 수련님 딱 보는데 냄새가 다른데? 그러게. 냄새가 달라요.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땀 냄새 나는 여자분이 뭐냐? 오늘의 일정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벌써부터. 아니, 이거 안 되겠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님도 안 되겠는데요? 여기 호수 공원, 에코 출발했어요. 산을 지나서 진지역까지 가는 건데, 거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여기 봐. 와, 마음이 뻥 뚫린다, 진짜. 아, 내가 해줄게, 내가. 수련님이랑 뭔가 미연시하는 느낌 나. 잘 오고 있어? 자기 너무 추운데? 누구한테 옷 벗어줄 거야? 수련한테 벗어주는 건 아니겠지? 설마 벗어주는 건 아니겠지? 나한테 벗어해. 하지만 나랑 10년 동안 친구였으면서. 아 그런 컨셉이야? 트리머니 밤에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지. 낮에 이런 거? 오늘 저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돌발 행동하는데요? 네, 돌발 행동이 아니고 원래 저런 아이입니다. 말벌 아저씨 씨. 수련님은 평소에 뭐해요? 저는 집에서 방송하고. 근데 요즘 무슨 지하 아이돌 만드는 프로그램. 저 봤어요. 아 진짜요? 제일 오타쿠들의 마음을 잘 파악한 사람이 저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를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잘하고 싶어서 맨날 그거 생각하다가 하루가 다 가요. 홍보 디디 하세요 지금. 나 택배 보내줘서. 우리 소바오 좀 보세요. 우리 소바오 파란색 렌즈 꼈어요. 나름대로 미에 신경을 쓰셨군요. 약간 세트? 마지막 줍줘. 건물 되게 이쁘다. 교수님 여기 나와 계시는 동안 게임 못해서 어떡해. 아 여기 나오니까 게임 생각이 안 나요. 아 정말요? 네 너무 힘들고 아파가지고. 아, 네 게임이 그거 자시고 내 몸 하나 감싸기도 힘들어서. 여기도 선크림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손에 안 발랐으면 손만 탈 텐데? 괜찮아. 근데 하루 정도는 괜찮을 거야. 여기 맞지?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벌레 벌레 벌레. 거짓말. 진짜. 거짓말이잖아. 벌레 있었어. 거짓말. 아니 하필 거기에 벌레가 있어? 나한테 벌레 들어갔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벌레 거기 왜 있어? 아니 너 뭐 하니? 없잖아요. 진짜 나 너 되게 너 그런 애야? 진짜예요. 너 뭐 안에 들어간 줄 알았어. 이렇게 된 거 마음껏 들어가겠어. 왜? 아니 뭘 또 보는데? 진짜 벌레가 있었단 말이야! 너도 벌레 있어. 저만. 싶어? 마음껏 봐. 보여줄게 완전 달라진다. 나는 오늘 개편해. 나도 벌레 있는지 봐줘. 이렇게 하고 쑥 내리면 돼. 어? 아무것도 안 입었어?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 못 참겠군. 못 참겠군은 뭐야? 이건 정말 못 참겠군. 아야 아이스티에 상추가였어. 공초님 지금부터 상념한데 언제 모았냐면은 전 19년에 트위치 파티를 간단 말이에요. 그때 공초님이 계셨어. 근데 공초님 가면 이렇게 사람이 근데 내가 공초님 너무 팬이고 처음 뵙는 거라서 공초님 이랬는데 공초님이 자방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이분은 수련수련님이에요 이렇게 자기 시청자분한테 다 소개를 해주는 거야. 그런 멋있는 여성 스트리머가 되고 싶다 이러면서 했었기에 잘 챙겨주시고 대해주셔서 너무 좋았다라는 말을 공초님 없을 때 원래 왜요? 했으니 무슨 얘기란 것이죠? 근데 그냥 약간 사람 자체가 너무 선하고 저요? 네. 말랐으면 좋겠어요. 둘째 사이에 약간 성격은 드래곤볼의 피콜로. 웬만하면 할 말만 한 타입. 아 맞아요. 약간 말 별로. 네.
하지만 그 안에 다정함이 있는 그런 거 해줘야 돼요? 집안일 같은 거? 제가 청소를 못하니까 청소를 좀 해주면 좋겠죠? 요리는 잘해요? 저 요리 잘합니다. 네, 근데 열어주세요. 네. 저 누구처럼 미쳐본성 가져와! 집에 고기야 없으나 밥을 안 먹어요! 거기까지는 안 봤는데 상대님 목소리 따라한 건데 나도 상대님 따라한 건데 아 진짜? 해볼까? 여기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우산요. 다리를 걷어 올리시오 낭자. 알겠습니다. 오, 3초. 시원한데. 뭐 있어? 뭐야? 이거 두피. 나는 괜찮아. 가시라 못 벗어. 야, 괜찮아. 당해버렸어. 최고야 서세봉 정수리. 쓰레기.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다. 치수야 괜찮아? 정신이 드시나요, 용사님? 갔다 오신대요, 여러분. 저랑 1대1입니다. 근데 다리가 되게 아파요. 노래 뭔데? 이렇게 힘을 빼니 딱 기절을 하지. 51% 남았다. 이제 슬슬 충전해야겠다. 오! 잠깐만. 배터리 하나가 없어졌다. 언니, 혹시 그거 이거 아니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초봉이의 깜짝 서프라이즈 주었어요. 길이랑 이런 거 진짜 잘 해놨다. 일자유 아저씨. 잘한다 잘한다. 아 요즘 그거 아니에요? 꽁꽁 얼어붙은 한강 이런 고양이가 걸어갑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이런 고양이가 걸어갑니다. 틱톡해요? 아 그럼요. 아 역시. 오. 안녕. 우리 한번 그 챌린지 하고 갈까요? 안녕. 진짜요? 어떻게 함? 님들 우리는 여기 사람 있어요. 우리도 같이 놀자 얘들아요. 자 이거 봐봐요. 돌아붙은 한강 뒤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돌아붙은 한강 뒤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너무 잘 나온다. 사실 그 와중에 난 틀렸어. 나도 틀렸어. 두고 갔을 때 뭐 하고 있었어? 진짜 뭐 하고 있었어? 아 얼어붙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우리도 재밌었어. 우리 오산 왼쪽은 오산이구나. 아 여기 오산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 진짜 못 참겠네 이거. 어 뭐야 이거? 나이! 나는 세이봉 초봉 수련 파이팅! 귀엽다. 와 신발 사러 가자. 네. 제가 이렇게 들고 있겠습니다. 와. 아, 뉴발란스 최고다. 화난 그녀의 모습. 첫날에는 안 아팠는데, 둘째 날부터 갑자기 발톱이 아파가지고. 다행이다. 아, 이제 진짜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밥 먹고 싶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한 시간만 참으면 안 돼. 다행이다. 오늘 2대1이 가서. 당장 와줬으면 좋겠다, 남봉씨. 그립습니다, 미스터 남봉. 어, 떡볶이 냄새나. 김밥집도 있고. 만두. 만두 먹고 싶다, 만두, 만두. 뭐지? 놀리는 건가, 나를 지금? 그거 같아. 약간 창밖에 바나나 들고 이제 원숭이 올리는 거 아니야? 감자탕 해장국. 미안. 먹으면 괜찮아 지금. 아니 나 내일 공감해달라는 건가? 나 보고 지금 공감해줘. 이혼 웃는 거 봐. 농담인 줄 알아봐. 진짜 화난 건데. 이제 여러분 슬슬 어두워진다. 소바오 아련해져 버렸죠. 갑자기 아련해져 버린 소바오의 눈빛. 수련아 정신 차려. 얼마 안 남았어. 좀만 참자. 거의 다 왔다. 방송 봐줘서 고맙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아니 아직 아니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렇게 어떡해 이거 전후 누가 비교해줘. 오늘 처음 올 때랑 지금 이쁜데 그 이쁨 안에 기가 빨린 게 느껴져. 아 귀엽다. 오!
진짜 믿어? 절대 갤럭시의 방수 능력을 믿어. 낭만 있고 좋네요. 낭만 있어요. 언제 또 이렇게 우비 속을 이렇게 걸어보겠어요. 어머, 어머, 련이 청량한 거 봐. 청량하다. 아, 나겠냐? 귀여워. 나무 밑으로 가. 나무가 비를 막아줄 거야. 좋아. 나무 밑으로 가. 그러니까 열을 더 한다고요? 응. 가능한 겁니까? 나도 모르고 봐. 어떻게 되겠지? 파이팅! 얼마 안 남았다. 개그콘서트였는데 갑자기 심장 터지고 있어. 아, 저기요. 맞아. 내가 그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소붕이는 아마도 배가 많이 고픈 것 같다. 그리고 그 순간 말하는 서지승 씨의 한마디. 우리 소방위에 조금만 더 걷자. 다수요, 다수요. 진이 역에 왔습니다. 진이 역인지 아닌지 진이 여부를 좀 알아야겠죠? 날 버리고 가. 날 버리고 갈게. 괜찮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계단 보면서 내려가. 네. 귀여우니까. 귀여워 죽겠다, 진짜. 태웠다! 다 왔어요! 아, 수련이도 잘 가서 제가 성공! 하나, 둘, 셋! 야! 아, 안녕! 저는 갬방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련, 수련님 오늘 와주셔서. 아, 고마워요! 영원한 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다 혼자였지. 이유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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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을 빛나가게 내버려도 결국에 다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